너무 준비된 게 없었고, 정말 처음에는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너무 힘들었죠. 전 친구도 없었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잘할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끊고 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종옥 선배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나 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저는 이제 뭐제 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줄 알았는데 밥 먹었니? 그러셔서 네, 아니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밥 먹었니? 하면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밥을 먹으러 가자 하시더니 고기를 사주셨어요. 저한테 많이 힘들지? 뜬금없이 많이 힘들지? 이렇게 그녀의 말투가 그래요.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아주 불러서 빵빵해서 커질 대로 커졌던 풍선을 탁 터뜨리는 그런 느낌? 내 언니 너무 힘들어요. 무슨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저한테 그렇게 큰걸 해주셨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